잠깐만요, 달빛님 고맙습니다. 잠깐만, 전자녀 안 들리네? 전자녀가 안 된다. 맛을 한번 볼게요. 소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봐, 왜 이러냐? 감사합니다. 랄프야, 나그 안경을 좀 갖다 줄래? 그 지금 이거 4K 같은 4K 아닌가? 아닙니다. 4K 아니야? 예. 나 안경을 좀 바꾸자. 이걸로. 어우씨. 정전기가 무지하게 튀네. 번개맨이에요, 지금. 그러네, 번개맨이 됐네. 예. 엊그저께 이제 수요일 날 방송 켰잖아요, 님들아. 12시간 했거든요. 거의 12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가 12시간 정도 해서 나 잘했쥬? 나 멋지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절반은 그냥 게임 방송으로 채우긴 했는데 방송을 12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니까 좀 예,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못 켰어요. 하면은 했겠죠. 근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방송하는 거는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예. 방송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게임 방송 하기 전에 좀 뭐 좀 먹고 그러고 예 그러고 뭐 하는 게 맞지 않나. 아,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못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도 좀 켜서 좀 방송하겠습니다 공지를 쓴 거죠. 성접창단 뭐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닥 예. 머리를 내리는 게 좀 어색하네. 예. 오늘 이렇게 할게요. 예, 머리 안 올리고. 머리 귀엽다고요? 머리가 제 나이에 맞지 않는 머리이긴 한 것 같아요. 머리가 약간 좀 중학생 애들도 요즘 이런 머리 안 하셨나요? 아무튼 뭐 알아서 어울리게 잘 잘라달라 그랬어요. 이번에 미용실에서 내가 얘기 안 하고 네.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면도 하자고요? 그리고 면도를 좀 해야겠네요. 거기 있나요 혹시? 없어요. 항상 충전시켜 놓기 때문에 없습니다. 날씨 좋은데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집에서 계속 있는 거죠. 아이스크림 좀 먹자. 예?
돌릴까요? 거위 사냥. 발이 가시니까 발이 까마고 있다. 재미없어요, 니마. 재미없습니다. 먹방을 걸읍시다. 더위 사냥을 반갈 죽여서 먹을 줄 알았더니 지 혼자서 먹는다고. 제가 저번에 게임 방송, 그러니까 엊그저께 했던 그 게임 방송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더위 사냥 가져온나 했어요. 그거 좀 찾아봐 주세요. 타임라인 좀. 제가 그때 큰 결심했었거든요. 같은 더위 사냥을 먹었는데 그때 이렇게 반을 쪼갰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세아한테 작은 거 안 주고 또 오히려 더 크고 긴 거를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댓글로 어? 코트가 더 큰 거를 양보하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미지가 어? 그래 확실히 동생들을 많이 아끼나 보다 이런 댓글 기대하고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자화자찬 좀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쯤에 있는 타임라인이냐면요, 보시면은 몇 분? 9시간 55분 22초 보세요. 자, 뽀개입니다. 이번에 저희 싸대기 맞게, 아 싸대기예요. 맞방 맞게, 맞방 맞게. 알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더 크고 긴 거를 이렇게 제 입에 가져다 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세 이거 하나 먹으라. 감사합니다. 바꿔서 오른쪽 왼손 오른손 왼손 바꿔서. 더 작은 걸 제 입에 가져다 대고 더 긴 거를 새한테 가져다 줍니다. 보이세요? 네. 새 이거 하나 먹어라. 원래 입에 이거 봐 봤죠? 안 주셨죠? 네. 방금 랄프 씨의 발언이 뭐였죠? 뭐라고요? 뭐라고? 좀 뒤로 넘겨 보세요. 방금 뭐라 했거든요. 어. 그렇죠. 안 주실 줄 알고 가져왔는데. 안 주실 줄 알고 가져왔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한 빌드업을 랄프는 눈치를 채고 한 마디 더 거둔 거죠. 그런데도 이거 뭐야? 좆된다. 네, 좋습니다. 우와. 엑시를 보고 있는데, 좋아요. 뭐야? 앞쪽에 많은 또 시선을 강탈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 깜짝이야. 예. 아무튼 네. 아, BJ분이야? 지리네. 그래서 내가 착하게 행동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이제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이제 더위 사냥 같은 거 먹을 때 저 혼자 다 처먹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흑화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밖에 나간 지 좀 됐네요. 요즘 집에서 계속 드레싱 하고 있어가지고. 엊그저께 방송하고 여기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상처 봤는데 이제 껍질처럼 가피부가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탈지면에다가 그 식염수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 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물이 막 흘러내려요. 예, 그 물집에 들어있는 그 진물 있잖아요. 그게 계속 흘러내려요. 예,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물집 보여드릴까요? 상당히 징그러워요. 팔이 약간 이런 상태예요. 여기 불긋불긋하게 올라온 게 이게 물집이에요, 물집. 예. 많이 다쳤죠, 생각보다. 크게 다쳤죠. 예. 아니요, 기름 닿아가지고 화상 입었어요, 화상. 예. 아팠겠죠? 대답하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아시겠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쫙 밀어내고 약간 따가워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연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상에 이제 쓰는 연고가 있어요. 약간 참기름 냄새 나는 연고가 있는데 그 연고랑 그 뭐였지? 하얀색 연고는? 항생제 연고. 예, 항생제 연고. 에스로반. 에스로반. 에스로반이랑 그 미보. 미보라는 연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고 두 개를 이렇게 여기다 짜갖고 섞어요.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바르고 닫아요. 예. 미보라는 연고가 이제 화상에 쓰는 연고예요. 잘 아시네. 드레싱하고 닫아놓으면은 여기서 참기름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솔솔솔솔 올라와요. 이렇게 딱 냄새 맡으면은 고소해요. 아시겠어요? 랄프야. 예? KB 손배 뭐 무슨 보험? KB 보험? 손해보험. 거기서 200만원 입금됐는데 맞아? 예. 내가 딱 그만큼 병원을 예. 병원 아 입금했어요 지금? 입금 어저께 됐었어. 나 그 얘기 너한테 하려고 했는데 막 내가 생각 못했었어. 저기 빠르네. 그럼 딱 200만원 썼어요. 내가 딱 200만원 썼는데 딱 200만원 쓴 만큼 다시 돌려준 거야? 예. 이야 야무지다. 여러분들 보험 드세요. 여러분들 보험 있어요? 대답하세요. 근데 응급실 비용 나오는 거 보니까 보험 진짜 있어야 돼. 보험 있어요? 다들? 보험 드세요.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칠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보험 없는 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저는 잘 챙기니까 님들을 챙기는 거죠. 원래 사람은 나부터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야 남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도 안 챙기고 남부터 챙기는 사람이 어딨어요. 한 달에 저 한 18만원 정도 내는 보험인데요, 제가 이 보험 든 지가 지금 십몇 년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방송 안 할 때 엄마가 보험을 들어주고 그 돈을 엄마가 내주다가 방송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 제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돈을 내기 시작했는데 한 14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만기를 채우면은 뭐 4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100%를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저 비싼 보험 아니에요.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다들 그 정도 들어놨을 거예요. 예, 사망보험 이런 거 없어요. 암보험도 없고. 근데 실비보험이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병원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진단서 갖다 그냥 제출만 하면은 바로바로 돈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좋죠. 근데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좀 얼마나 개병신 인생을 살길래 보험비 얘기했더니 비틱질 한다 그러세요. 예, 고로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조병신이세요? 대답하세요. 체인소맨님. 창피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시겠어요? 인터넷에서도 가난해서 저는 싼 거 들어요. 싸고 좋은 보험 많죠. 저는 근데 너무 비싼 보험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이 들면서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럴 때 이제 보험이 있으면 든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라 이 말이죠. 예. 아, 저 머리 감고 바로 와가지고 머리를 좀 내렸습니다. 낮에 이제 방송하는 거는 사실 이 자주 하는 행동도 아니고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복귀해서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날 너무 오바해서 방송을 한 거죠. 1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방송하기 한두 시간 전이 돼버리니까 좀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패턴대로라면 한 7시간 정도 방송하고 방송 끄고 한 3, 4시간 고민 다 봤는데 재밌더라. 네, 볼만해요. 한 3, 4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한 7시? 6시? 뭐 그쯤에 좀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침 10시 정도에 자는 거죠. 그리고 한 6시? 5시? 그때쯤에 일어나서 컴퓨터 좀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좀 빈둥빈둥 거리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방송할 시간이 돼서 방송을 딱 들어가면은 딱 괜찮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날에 좀 무리를 했다 보니까 잠들게 된 시간이 12시 정도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는 뭐 바로 10시 예 9시 10시 이래 버리니까 아이 방송하기가 싫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서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서 방송하고 이게 뭐예요? 족같지 않아요? 예?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절대하기 코팅 모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쉬겠다고 공지를 올리고 제가 이제 대신 좀 더 푹 자고 낮에 12시에 킬게요 해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네.
오늘도 방송에서 골프 치는 게임 할 거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파티 게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명, 세 명에서 할 수 있는 게임. 파티 아 저기 아 세아랑 랄프랑 게임 방송이라고 하셔갖고 세아 나온 줄. 네, 저 세아도 오늘 어디 간다 그랬나? 언제부터 일한다 그랬더라? 가는 건 그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인가?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가가지고 연천에 그 파리바게뜨 허물고 새로 이렇게 공사 짓는 그런 그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고 드디어 이제 팔려 나가게 생겼다고 해서 예.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 날 간대요. 5일 동안 일하고 온대요. 예. 그래서 연천이 이제 포천 본인 이제 본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5일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제 여기 화장실인데 제 손에 털이 없어요. 털이 별로 없어서 예 네. 괜찮아요. 아 여기가 화상 자국이 조금 심하면 저는 그냥 긴팔 입고 다닐 거예요. 한여름에도 예 네, 한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려고요. 그게 맞죠. 아, 더 이상 향 맛있네. 와, 저 끌 수 없나? 너무 길다. 와, 개 길어. 야, 저런 거 안 나오게 할 수 없나? 그건 안 되죠. 너무 길다. 끝났어요. 야, 낮에 방송하니까 저런 것도 들을 수 있네요. 예. 네. 낮에 하니까 저런 것도 들을 수 있고 좋네요. 예. 네. 냉찜질 좀 더 하자. 아 이거 근데 너무 열기가 빨리 너무 그 냉기가 빨리 식는데? 약간 발이 열감이 많아서 그래요.
아침밥 먹었으니까 이제 아침량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 아침약 아침밥 아니에요? 이걸로 가다 좀 드시십시오. 아 근데 너무 아침약을 먹을 때 식후 그래도 그런 걸 지켜야 되는데. 그거 왜 지키시는 줄 아세요? 고래사 항목 좀 대표해 주세요. 아니 그거 왜 지키시는지 아세요? 닥치세요. 왜 밥 먹으면 안 아시냐고요. 의사 출신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시고 약사 출신이세요. 닥치세요. 왜 제발 닥쳐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LPC 두 개 다 할까요? LPC 그냥 제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다 할까요? 뭐요? 어묵이요. 어묵 무슨 맛 있어요? 잡채랑요. 구운 베이컨이요. 구운 베이컨 주세요. 하나만 드신다고요? 네. 어째서요? 그냥 의문을 갖지 말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 반경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그런 지위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듣고 따르세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거나 되묻거나 예?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예, 그런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원래 약을 먹어도 공복에 먹으면 안 돼요. 약을 먹을 땐 항상 뭘 먹고 먹어야죠. 예,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의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존 소킨스 대학교에 또 비공식적으로 예, 교수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밥 먹자마자 먹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닥치세요. 닥치라고 하셨잖아요. 위 얘기 나와가지고 위를 보고 예, 아가리 닥치시고요. 그... 저는 고래사 어묵을 먹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30분 이따 주둥이를 먹어야지. 털지 마세요. 예.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 가격 참 사악합니다. 고래사 어묵이라고 뭐 아시죠?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근데 가격이 하나에 막 2,700원 막 이래요. 예, 가격이 상당히 사악합니다. 10개에 막 26,000원 막 이렇게 팔아요. 예. 당신은 정문을 치셨기 때문에 블랙을 드릴 거예요. 저는 적을 만들기 싫지만 예, 저런 인간들이 싫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블랙했어요. 어묵이에요. 고래사 어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고래사 어묵. 그러니까 생선 함유량이 많고 그 우리가 먹는 어묵에 사실은 굉장히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 때문에 먹는 건 아닌데 맛이 미쳤어요. 예, 맛이 미쳤는데 가격이 사악하죠. 요거 하나에 막 2,700원 막 이렇게 파니까. 예, 근데 맛있어요. 어, 간식으로 너무 좋다. 고래사 어묵 자체도 부산에 있는 거예요. 고래사 어묵을 제가 인하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 지하 1층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병원밥이 너무 맛없어서 랄프랑 세아한테
맛있는 거 좀 먹자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가가지고 뭐 이거저거 사오는데 고래 사오목이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데펴 먹자 하다 데펴 먹었는데 겁나 맛있더라고. 그때 약간 꽂혔죠. 전 뭔가 맛있는 거 하나 꽂히면 질릴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지금 고래 사오목을 거의 10만 원어치 주문했어요. 예. 신라면 레드는 거의 다 먹었죠? 어. 자주 먹어요. 고래사 무슨 맛이 제일 맛있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운 새우. 구운 새우 맛있어요. 예, 가격이 너무 근데 사악해요. 맛도 사악하지만. 그래서 이빠이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을 건데 한 20개 사다 놨으면은 분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랄프 3개, 세아 3개, 나머지 14개를 내가 먹을까? 아니면 랄프 5개, 세아 5개, 10개 내가 다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이 4개씩 주고 나머지 12개는 내가 먹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맞더라고요. 네. 형님 다 드이소라고 하는데 저 새끼 주지마. 응? 그러면 제가 11개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돼 안돼 안돼. 랄프가 정말 좋아하는 맛이야.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아, 먹어봤잖아. 예? 아니 이거 오자마자 너네 둘이서 하나씩 까쳐 먹었다며. 아니 먹었는데 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구운 치즈 너네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돼. 예? 아니 내가 시켜서 그 고래사 어묵을 좋아하고 내가 고래사 어묵을 좋아하고 고래사 어묵을 정말 꽂혀가지고 인터넷으로까지 찾아가지고 주문할 정도면은 그것이 시켰을 때 처음에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되겠냐 니네 입으로 들어가야겠냐.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오자마자 택배 둘이서 까고 고래사 어묵이다 하나씩 돌리라 해가지고 둘이서 하나씩 까쳐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억장이 완전 와르르 멘션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맛도 골라서 먹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 같이 먹으려고 그래도 예, 샀는데 예, 아주 자기들 입에다가 그냥 까쳐 먹고 있었더라고요. 야채 맛이랑. 네. 구운 치즈랑. 야채 맛이랑 구운 치즈랑 먹었어요? 예. 그런 의미로 나머지 하나 남은 고래사 어묵 하나 더 대펴주세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맛있네요. 왜 안 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하나 더 먹어야겠네요. 애초에 두 개를 제가 갖다 진짜 이건 악마의 맛이다. 제가 궁시랑 되는 아니 어떻게 핫바 같은 거 두 개를 먹었는데 5,000원이 넘게 나오냐? 거의 6,000원이야. 네. 6,000원이면은 햄버거 세트 하나 정도 나올 텐데 너무 가격이 사악해요. 이렇게 맛있는 거는 비싸죠. 이거 하나에 1,800원이었다? 그럼 진짜 애들 10개씩 사줍니다. 아. 낮인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네. 불금이니까 일찍 퇴근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먹방이요? 먹방은 아침인데
그리고 먹방. 예.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칼을 뽑아 드시죠. 얘는 잡채야? 예. 진짜 악마의 맛이다 이거. 칼로리 몰라요. 칼로리를 내가 안 보고 먹어서. 고래사 어묵은 다 맛있죠. 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그럼 내 입맛에 맞는 걸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운 새우가 맛있어요. 생각보다 칼로리가 진짜 적네요. 단백질이 많긴 하구나. 아이가 몇 칼로리 같아요? 69칼로리에요 100칼로리가 안 돼. 진짜로 생긴 거는 존나 사악한 맛이니까 안 좋은 거 많이 들어가 있겠지? 몸에 안 좋은 거 많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진짜 적네. 100g당 아님? 이라고 하셨는데 총 내용량이 65g이고요 65g당 69칼로리예요 그러니까 1g당 1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도 뭐 나쁘지 않네요. 한 달 정도. 한 10만원어치 주문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먹을만해요. 입 심심할 때 하나씩 먹어주면은 오히려 좋다. 약을 좀 먹어볼까요? 아침 약을 먹겠습니다. 약을 좀 먹고 항생제랑 진통제가 좀 들어있습니다. 예. 깁스를 풀러갖고 땅에다가 이렇게 발을 짚어갖고 조금 무게를 살짝 더했는데 뭔가 진짜 바늘로 발바닥 콕콕 쑤시듯이 예, 아직까지는 발을 딛고 예, 제대로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나으려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빨리 낳고 있어요. 구룡포 재평가. 가만히 있어보자. 게임 방송을 해야겠죠?
오늘 좀 게임 방송하는 거를 보여드린다 그랬으니까 무슨 게임을 할 것이냐. 저는 약간 방탈출 게임 같은 걸 좀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녹화 다시 누를게요. 오프닝 끝. 예전에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We were here.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예, 직역을 하자면 그런 거고, 그 이제 둘이서 무전기로 서로 상황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약간 서로 상황을 이해는 못하지만 내 단서를 상대편에게 음성으로 전달해 주면서 상대방과 나와 어떤 각자 방에 있는 각자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어떤 단서를 풀고 해나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예. 네. 그게 신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거기다가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친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친구가 있어야만 하는 게임. 네. 바로 We Are Here 라는 게임이고, 예전에 되게 재밌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가시죠. 죄송합니다. 예. 그만 뱅구가 나와버렸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예. 진입 장벽이 바로 친구죠. 예, 친구.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좀 바꾸고 갈게요. 그죠?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맨사 회원들도 이 게임을 이렇게 했는데 뭐 클리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클리어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게임이고, 뭔가 어떤 단서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또 보통 이과들이 이제 게임을 잘하는데 이제 문과, 문과 전용 게임이에요. 어떤 상세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IQ가 한 140 이상은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게임이고,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고등학교 전용 게임이라고 하시는데, 성지고등학교 전용 게임은요, 지대찾기입니다. 지대찾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엘든링 같은 게임은 사실 이제 피지컬로 하는 그런 소울류,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들은 피지컬로 하는 게임이에요. 피지컬.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런 게임들은 사실 리듬 게임에 가깝다.
보스가 때리는 패턴에 맞춰서 패링을 하면 되니까요. 예, 그냥 유치하고 시시해서 안 했어요. 그런 게임들은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울라이크류 게임들은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고티 받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냥 그저 유치한 예, 리듬 액션 게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자 소리가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컴퓨터를 사고 나서 좀 장치가 바뀌어갖고 이게 처음에 소리 들어올 때 좀 찌직거린다고 한 찌직거리는 게 있다니까. 이거 라우드니스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 라우드니스 이퀄라이제이션 켜지면 이렇게 돼요. 뭐 술 취했어요? 뭐라고요? 뭔 라우드니스 이퀄라이제이션 켜놓으면 아 이거 잘 알지도 못하면은 가만히 계세요. 소리 전문가한테 잘 들어보세요. 소리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자꾸 뭐 아는 척을 하고 그러세요. 예? 뭐 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이건 돌비 애트모스를 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이거 소리가 잠깐만요. 게임 할 때, 그 방송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키보드 안 넘겼어. 아, 이거 누르면 돼요. 왜 그러세요, 지금? 또 이 윈도우 전문가 앞에서 주름을 잡으세요. 예? 예? 지금 장착이 이렇게 돼 있죠? 봐서 이거 안 켜져 있잖아요. 그냥 켜볼까요? 켜보세요. 네. 해봐. 일단은 요거 음향 강도 한번 켜볼게요. 그래 미리 보기 해가지고 하면 되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만지고 까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저 뭐야 죽여놨다 다시 키면 돼. 네, 그랬었어요 예전에. 이게 그 캡처보드로 소리가 연결되는 거라서 새로 고침 한번 싹 하면 돼. 뭐야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 안 했어요 진짜? 되잖아. 이거 왜 안 하셨냐고요? 아 네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본 거지. 테스트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치 IQ 테스트지. 난 IQ가 80에 머물렀네. 80이면 약간 돌고래 수준 되는 게 다행이다. 예. 그 정도만 돼도 만족해야죠. 예예. 예. 형님 50이잖아요. 150이요? 아니요 50. 닥치세요. 너 몸무게가 50이잖아요. 아니요 50. 150이잖아요. 팩트잖아요. 본인 몸무게 50이잖아요. 어떻게 남자 몸무게 50? 예. 자 we are here. 이게 뭡니다. 잠깐만. 업데이트 오류 실행 파일 누락 뭐야? 콘텐츠 다운로드 중이라고 뜨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네. We were here. We 뭡니다. We were here. Expedition. 아시겠어요? 아 제가 좀 영국 쪽 발음이라서 그래요. 예. Like this is Uta. My job is doctor. 예.
그리고 전마 발음은 약간 중국 쪽 발음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업데이트가 기네요. 업데이트가 길어요. 거기 살 거야? 아니요. 뭐해? 밖에. 너 이거 업데이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